자, 전기사업 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도 이제 두개 나오죠. 이것도 이제 딱 페이지 수죠. 4페이지입니다. 그 8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8페이지 두 문제 충분히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앞쪽에서 제가 만든 거니까 예, 참 그 양이 보시면 기본서 보시면 한 그는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은데 앞쪽에서 딱 그 10분의 1로 줄인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책을 보시면 두께가 이만합니다. 뭐 보시니까 앞쪽에서 만든 거니까 또 보십시오. 저 사업이죠. 사업이니까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발전, 송전, 배전, 판매, 구역사업 있죠. 발전, 발전소에서 발전합니다. 발전되어지겠죠. 발전된 고압을 옮기죠. 옮긴다. 송전합니다. 송전, 송전해서 통해서 이제 송전을 통해서 이제 배전 고압들을 작게 나눈다. 배전해서 배전되는 것에서 판매하죠. 판매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또 이 발전 사업과 송전 배전 판매 사업이 바로 전력시장입니다. 전력시장, 전력시장인데 요 전력시장은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가 이것을 개설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이것을 통하지 않고 특정 한정된 장소 요 안에서만 소규모 전기 설비 갖추고 소규모 설비 갖추고 여기서만 소규모로 규모 작게 소규모로 생산해서 바로 요 장소 내에서만 파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구역입니다. 구역. 구역 전기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작다라는 의미가 35,000 킬로와트 이하의 소형 발전 설비 갖추고 생산 공급 여기서만 하는 것이 바로 구역 전기 사업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꼭 하세요. 자, 발전 사업은 전기 생산에서 어딥니까?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이렇게 거쳐서 넘기기.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을 한다. 딱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배전 사업자한테 송전한다. 송전 사업의 목적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된 전기 사용자한테 쓰기 위해서 잘게 배전하는 설비 운영한다. 배전 사업자, 판매 사업자가 전기를 판매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편에서는 구역 전기 사업의 의의를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한국전력거래소가 바로 이것을 개설을 한다. 이렇게 딱 할 때 있죠.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계통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돈만 내면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편적 공급, 보편적입니다. 전기 사용자들이 돈만 내면 전기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 공급,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돈만 내면 전기 받는다. 보편적 공급이라는 의도 봐주세요. 그다음에 이겁니다. 변전소, 변전소라는 것은 그 외부였습니다. 외부에서 고압이죠. 그래서 5만 볼트 이상의 고압을 받아가지고 변성하는 그런 설비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변전소입니다.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변성하는 것이 바로 변전소라 말 부릅니다. 그다음에 전압 고압, 나있죠? 저압 고압, 특고압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저압하면 직류 연결 750 볼트 이하가 바로 저압이 되겠고요. 결혼 600 볼트입니다. 특고압은요 7층 초과하는데 그 사이가 보시면 고압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것도 다 외워두세요. 자, 전기 설비 시면 전기 사업자들이 쓰는 전기 사업용 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자가용 설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규모 작은 소규모 일반용이 있다. 아주 그 일반용과 이 사업자용이 아니라 자가용을 말하는데 일반용의 어떤 소규모 어떤 설비인데 그 어떤 그 내용이 또 밑에 쭉 나와 있죠. 보시면 일반용입니다. 보시면 전기 전압은 600 볼트 열어서 용량 75 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에서 수준받아서 그 장 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말하고 요 발전기는요 600볼트 예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예를 말한다. 이것도 다 처음에 나왔던 데이터 상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갑니다. 전기 사업 밑에 전기 사업편 봅니다. 전기 사업을 할 때는요 사업의 종류별로에서 바로 산업통상자원부한테 사업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통상자원부는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구역과 특정 구역별 구분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는데 발전소입니다. 발전소는 발전소죠. 남동공단 등의 발전소는요 바로 옆에 남동공단이 딱 있고 옆에 또 동서공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발전소는 발전소별로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기도 강원도 구분은 두는 것이 원칙인데 발전소는요 발전소 있는 그 장소별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 송전소는 경기도에서만 해라. 또요 보시면 뭐 또 발전소 그 송전소도 경기도 또 배전소도 뭐 강원도 이렇게 구분을 딱 두는데 발전소 할 때는 발전소 종류별로 이렇게 허가를 할 수 있다. 여기는 위치를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보시면 한 사람한테 한 회사한테 중복 이중 허가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배전과 판매사 배전과 판매사입니다. 또요 보시면 그 밑에 뭡니까 섬지역 도서지역 안에서 요 안에서는요 구역사업자겠죠. 생산 공급 배전 송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그 섬지역에서 그 다음에 저 어딥니까 저 우리 저 지역 난방공사 보시면요 바로 뭡니까 이거 지역 난방공사 보시면 집단 그 집단 외인사업자인데 지역
안방에 보시면 그 저 뭡니까 물을 태울 때 보시면 그 크기 납니다. 수증기로서 받쳐 납니다. 지역 난방 사업자가 바로 집단 N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도 한정된 장소에서 전기를 팔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번 딱 나와 있죠. 복수가 안 되지만 이럴 때는 복수가 가능하다. 1, 2, 3번 또 외워두세요. 자, 사업을 해가죠. 사업을 하면 저 뭡니까 발전소를 갖추고가 안 맞습니다. 발전소 하겠다라고 하겠죠. 발전소 사업하겠다, 뭐 선호하겠다, 그거 허가 신청하면, 허가 신청하면요, 허가를 딱 내어주면 발전소 짓는 사업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10년, 10년. 그래서 사업 허가 내어주면 10년 안에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밑에 준비 딱 되어있죠. 그래서 사업 허가 내어주면 준비기간 10년을 넘을 수 없다. 요 안에 어떤 발전소 짓고 사업을 준비해라. 여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감독은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감독 밑에 보시면, 보세요. 이 정기 사업자의 사업 정지에 관한 사항이 딱 확인 딱 되어지면요. 그 가름에서 5천만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딱 되어있죠. 그래서 정기 사업자의 과징금 5천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밑에 공급입니다. 공급. 발전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발전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는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 공급을 정기 발전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중단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자 밑에 요 조건이면 공급을 그 급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음 1번입니다. 보시면 전기 요금을 안 내죠. 안 내면요 공급 약관에 정하는 기간입니다. 3개월입니다. 여기는 딱 그 가치도 안 내면 전기를 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고 3번 보시고요. 3번은 이거죠. 보시면 300 우리가 220V하고 180V였는데 요 표준전압 왜 달라? 400달러 못 준다 이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4번 잘 보세요. 4번 말고 어쩝니까 5번 잘 보세요. 5번입니다. 큰 전기죠. 아주 전기를 많이 쓸 때는 미리 신청을 해야 각종 뭡니까 송선을 딱 놓아주죠. 큰 어떤 사업을 하고 큰 어떤 지역에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미리 얘기를 해줘야 송전타워를 이렇게 딱 이렇게 놓아줄까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 있어요. 5천 보시면 또 1만 딱 나와 있죠. 1만 딱 나와 있고 10만 딱 나와 있고 30만 딱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30만 구분이 딱 되어지는데 보시면 5천 어떤 킬로와트 이상 그다음에 1만 킬로와트 미만 일단은요 보시면 1년 전에 얘기해라. 1만부터 10만 사이는요 2년 전 얘기라. 10만부터 30만 사이는 3년 전 얘기라. 한참 초과되어지면 4년 전 얘기라. 미리 얘기해야 송전타워를 놓아주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천부터 1만까지가 1년, 그다음에 10만까지가 2년, 30만에서 3년, 30만 초과되면 이제 4년 전에 신청해야 된다. 이것이 저번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다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보시고요. 그다음에 6번 다 보세요. 6번 전기 설비의 사용 전 점검 받자고 달다 못 준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정정이면 그 전기 설비의 그 지금 종중에서 사용 전 지금 안 받고 달라 정기 못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딱 해보세요. 6번과 5번과 1번 5번 6번 체크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입니다. 1번 또 송전 사업자와 배전 사업자입니다. 송전 사업자와 배전 사업자는 전기 설비의 이용 요금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받고요. 그 다음에요 2번입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기 요금과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하고요. 항상 이런 인가전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가한다. 전기 사용제라든지 전기 사업에 관한 어떤 그런 허가전에는 항상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전력 정책 심의가 아니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1번, 2번도 다 보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급 가시면 자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기본 공급 약관이 있는데 이와 다르게 어떤 조건을 다르게 할 때 선택 공급 약관 작성해요. 그냥 뭐 심야 전기라든지 뭐 새벽 전기에서 그 선택 약관을 따로 작성할 수 있고 전기 사용료는요 기본 약관 말고 선택 약관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자기는 심야에 많이 쓰니까 심야 전기 이렇게 선택 약관을 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 보시고요. 5번입니다. 5번은요. 어버는 여기입니다. 원래 특정 구역증기사업자, 구역증기사업자는 요 구역 안에서만 생산, 공급, 판매를 하니까 따로 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남는 전기가 있거나 또 요 부족하면 사올 수도 있습니다. 사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요 사오기 위해서 바로 보완 공급 약관을 작성해서 여기에 따른다. 딱 그래서 전기 구역증기사업자가 남는 이해 전력과 또 부족할 때 외부에서 팔거나 사올 수가 있는데 이제 사오기 위해서 바로 보완 공급 약관을 작성한다. 딱 되어있죠. 5번입니다. 보안 나오면 그 밑에 6번에 있죠. 구역 전기 사업자가 남는 전기나 또 부족할 때 전기 사업자가 거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바로 6번처럼요, 보안 원역관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인가를 봤습니다. 6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중인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간의 어떤 그 약관은 바로 보안 공급 약관이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특히 판매 사업자는 전기요금 청구세대가 요금 맹세를 항목을 구분해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고요. 다음에 자는요, 시간대별로 전력 연결을 설치할 때에서 누구냐, 발전, 자가용, 구역 중인 사업자, 배전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큰 대용량 전기 사용자들은 시간대별로 전력 연결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해서 다 지금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유시 업무편은요, 이것은 이제 통과를 하도록 하는데, 그 밑에 3번 아까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전력 거래량 측정하는 전량의 설치 관련한자, 아까 위에 나왔지만 또 나와있죠. 발전 자가용 구역과 배전과 전기 구매하는 전기 사용자는 전력량에 설치한다고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밑에 3번에서 4번, 전기 사업자가요, 금지행위를 했다 할 때 그 매출액의 100분의 5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근데 매출 산정이 안 되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4번도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 오른편에 2번은 넘어 가시고요. 4번 큰 거 중요합니다. 이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정책심의회입니다. 심의회는 아니고 심의회입니다. 심의회 주소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인단수립에서 공고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전기사업자들은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주기 3년 이상으로 해서 전기설비의 시설 설치계획 등을 작성해서 통상마다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사업자들이 앞으로 전기설비의 확충계획이 있다 할 때 계획주기 3년 이상으로 정한 것을 매년 12월 말까지 이것을 신고하게 되어있다. 또 보십시오. 3번 넘어가시고요. 4번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은 천재지변 등등 이 사태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설비, 전기사업자들과 자가용설비 설치자한테서 다른데 팔지 말고 특정 군수업체가 전기를 보내라. 영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시사태 등일 때 보시면 전기를 생산하는 자들한테 전부 다 특정한 사업자한테 전기를 보내오라. 이렇게 명할 수가 있더랍니다. 당연히 이로 인한 발생한 피해는 밑에 보상해준다. 4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4번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재지변 또 기타 사태가 발생되어지면 일정한 장소에 전기를 아예 통째로 끊을 수 있다. 딱 되어있죠. 블랙아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랙아웃도 했을 때는요, 보상에 관한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몰아서 전기를 넣어줄 때입니다. 4번이죠. 4번은 이겁니다. 전시 때 군수업체에 전기 보내라. 그죠? 이럴 때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주는데, 5번째는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한쪽 쪽에 몽땅 끊는다. 블랙아웃입니다. 일단은 보상 안 해줍니다. 요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미가 4년 전에 한번 우리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 전기가 몽땅 끊어서 30분간 이쪽이 진입 전기가 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보상 안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5번에 있는 상황입니다. 4번은 한쪽에 전기를 넣어줘라. 그리고 5번은요, 전기를 한쪽에 몽땅 끊는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5번입니다. 전력시장입니다. 이건요, 한국전력그래서가 해설을 하는데, 한국전력그래서 회원이 아니면 관리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발전 사업자, 판매 사업자는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에서 회원 딱 나와 있죠. 회원 나와 있습니다.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발전 사업자, 자가용 설비 설치자, 구역 전기 사업자들, 또 전기 판매 사업자들, 또요, 직접 전기를 매입하는 대용량의 전기 사용자들, 또요, 수요 관리 사업자들이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되고요. 자, 또요. 원래 자가용은요, 자기들 그 시설 안에서만 전기를 쓴다는 것이 원칙인데, 원래 외부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 총 생산량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허용을 해줍니다. 해줘요. 이럴 때 보시면 시장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입니다. 4번 가시면 전기 판매 사업자 한국전력은 다음에 자가 생산 전력을 먼저 우선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기억에 발전 사업 중에서 2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 사업자, 그 다음에 연인자 자가용 설비 설치한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재생에는 지금 지역 남한 공사에서 신재생 태양열 같이 태양열 등의 전기 나온 그 전기들, 그 다음에 연인자 지역 남한 공사 집단 연인 사업자가 만든 전기들, 또 수력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발전 사업자들 때 이것들 먼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것도 딱 보시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전기 사용자는요,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3만 킬로볼트 암페어 대용량 전기 사용하는 큰 어떤 공장 등은 직접 그 발전소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5번에 딱 있습니다. 보시고요. 전력 거래는 시간대별로 해서 차등을 넣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넘어가시고 8번 넘어가십니다. 6번 가십니다. 큰 6번에 1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니고 이제 뭐냐, 전력정책심의심의 거쳐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입니다. 아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만 더 수립을 하는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은요, 발전소 짓는 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잘 보세요.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는데 그 운영관리는요, 산업통상부가 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요, 전기사용자들 전기요금에서 1000분의 65 이내에서 일정 범위인데, 상세계는요, 1000분의 37 금액을요,
기금의 어떤 그 원가적이죠. 그걸로 예, 부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 내는 그 전기 사용료에서 1,000분의 37 금액이 바로 요 기반 기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면요. 이제 100분의 5에 가산금 징수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넘어가시고요. 4번 가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시면 전력수급과 기반산업 조성을 위해서 전력정책 심의회를 두고요. 그 다음에 전기사업의 어떤 환경과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전기위원회 둔다. 그래서 이 두 개 있는데요. 전력산업기반 조성과 전력수급에 관한 계획의 심의기 위해서 전력정책 심의를 둡니다. 두고요. 전기사용자 보호와 사업환경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기위원회를 둔다. 두 개 둡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전기위원회죠. 이것은요. 재정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 조정을 하고 재정 결정만 딱 해주는데 이건요. 이 재정서를 딱 보내주면 송달 60일 안에 소송 제기하지 아니할 때 당사 간의 합의가 된 걸로 본다 합니다. 그래서 전기위원회는요. 초정이 없고 채증만 하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전기 설비 안전 관리가 딱 나오죠. 봅니다. 1번입니다. 보시면 전기 사업자입니다. 전기 사업자들은 보시면요. 야, 이것도 좀 판사도 하면 좋겠는데. 전기 사업자는 전기 설비의 설치 공사를 할 때 미리 공사 계획을 인가받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요 인가 대상 공사 외에 공사할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딱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세요. 자가용 설비, 이 설비 일단 설치 공사할 때 이것도 인가받습니다. 그런데요. 인가 대상 공사 외에는요 신고하는데 이때 신고는 시도한테 신고한다. 좀 차이점이 납니다. 나요.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2번입니다. 전기 사업용과 자가용의 사용 공사 끝이 났다. 그러면 검사 받습니다. 먼저 그 전기 받기 전에 먼저 사용자 검사 받는데 전기 검사 받을 날 7일째까지 안전공사한테 제출을 더합니다. 공사는요 검사하고 나서 완료 5일 안에 합격증을 딱 내어줍니다. 그런데요 전기 사업용과 자가용 일대 안에서 임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그래서 일반용 안 되는데 자가용일 때 보시면 3개월 기간 정해서 임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정기검사 받는데 합격 못하면 3개월 뒤에 정사 받는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3번이죠. 일반용입니다. 일반용 설비일 때 보시면 일단은요. 증감 3일 전까지 안전공사뿐 아니고 판매사업자한테 제출을 한다. 딱 되어 있으면 검사하고 나서 지체 없이 확인증을 교부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일반용은 이럴 때 사용량 검사 합격을 하지 못하면 임시 사용 위에처럼 임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고요. 4번 갑니다. 전기 설비에 예, 보시면 이제 전기금 맞죠. 어떠한 날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 안에 받습니다. 보시면요. 1번 보십시오. 일반용일 때 보시면 어떠한 날 전후 2개월 이내 실시한다. 딱 되어 있는데요. 다만 사용전 전기금 위에 최초로 하는 전기금은요. 같은 읍면동에서만 한 번에 모아서 하기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보시면 보통은 다 3년이죠. 3년인데 1년이 좀 많습니다. 3년이 제일 많지만 사건 알 필요 없고요. 3년 중에서 우리 아파트는 다 3년이고 학교는 딱 그 2년 학교만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 2년 1년인데 2년 학교만 딱 있고요. 3년 이제 그 외에 참 많은데 그중에서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많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딱 보시면요. 각종 어떤 PC방 원서 쭉 나와있죠. 이것은 다 1년이 되는 그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그래서 2년 학교와 아파트는 3년 이거라도 정확히 알아주십시오. 다음에 증감을 딱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1번 안전공사나 판매사업자가 결과 문제 있는 설비의 소유자한테 일정한 그 사항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그런데 이 통지를 해서 뭐 우리가 또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데 이해가 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안전공사는 증감 결과 해보니까 통지한 사항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 할 때 그 불이익의 사실을 관할 신고한테 보고한다 딱 되겠습니다. 그럼 관할 신고가 한 번 더 했던 그와 같은 내용의 캐스 명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캐스 명령하고도 이해하지 않고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 4번에 관할 신고는 등기 판매 사업자한테 해당 금을 정지 끊을 이렇게 정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게 응해야 됩니다. 되죠. 그러면 5번입니다. 안전공사 판매 사업자는 일반용 설비 등에 대한 점검 결과일 때 그것을 3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상은 몽땅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미 나와도 나온 적도 없고 또 아주 또 깊이 있는 상이가 통과하시고요.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에 그다음에 9번 가보세요. 다음 시설을 최초로 운영하거나 또 정축 개축할 때는요 안전공사한테 안전증명 받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청소년 수련 시설, 비디오 감상실, 오락실, PC방, 노래방 알려주시죠. 그다음에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그다음에 지식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명령 한자 등일 때는요, 예, 그 해당 행위를 이제
이용하거나 또 정축해축할 때 거전에 미리 안전공사한테 증금받게 되어 있다 해서 안전공사한테 안전증금받는 대상 다중이용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증금 넘어가시고요. 실분입니다. 전기안전관리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설비입니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설비 일대한에서 전기안전관리자 둡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렀고요. 자가용 일대한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스님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스님하면 이제 스님하면 그 사실을요 이 전력 기술인 단체죠. 전력 기술인 단체한테 그 사실을 스님이 신고한다. 신고할 때 신고 기간이 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해임하면 해임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재스님 만났다. 그냥 스님 했을 때 신고 그 기간은 제한 말은 없지만 해임하면 해임된 유진 위에 30일 안에 재스님하게 돼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냥 전기 사업자와 자격일 때만 한해서 안정관리자를 둡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보신 내용들이 전기사업법 전부 다니까 간단하게 얘기한 한 10분만 보시면 되는 상위 바로 전기사업법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1번 갑니다. 1번 전기사업의 용어 설명에 따라서 올전에서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1번 발전사업일 때 생산해서 판매사업자에 공부한다. 1번 맞습니다. 송금사업은요 배전한테 송진한다 해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배전 사업은요 배전되어서 그것을 이제 변성한다 이것이 맞죠. 그다음에 사업하신 판매 사업자라는 것은 이제 전기 사용자한테 이것을 파는 것이 그 무중인 사업이겠죠. 사업 맞습니다. 구역 증기 사업은요 3만 5천 킬로와트 의 발전 설비 갖추고 특정 구역 안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긴 하는데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죠. 이제 통하여 X입니다. 통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번 점은 X네요. 전력 시장 통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X가 되겠고요. 2번입니다. 2번 보시면요. 1번, 2번, 3번. 특히 3번 잘 보십시오. 변전소 사용합니다. 변전소는 변전소 밖에서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서 변성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5만 볼트 이상을 받아서 변성 낮추는 설비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4번 점은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5번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질문들. 그 다음에 큰 3번입니다. 전기 사업을 할 자, 산업통상자원부한테 허가받죠. 바로 1번 X가 되겠네요. 2번에 복수가 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3번 보시면 배전과 판매 사업자의 경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섬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보시면 집단 에너지 사업자, 3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 설비 용량 갖춘 경우에 그 특정된 장소에서 전기를 판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또 보시고요. 4번 가시면 사업을 할 때 보시면 공급구역별 나눠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발전소는 발전소별로 할 수 있다 해서 4번 점부터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구역 전기 사업을 할 때는요 특정 구역에서 전력수요 60% 이상은 적어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4번 갑니다.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사업자들 준비기간 안에 사업을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가시면 이것도 준비기간 전기 사업의 준비기간이 10년이죠. 10년을 넘을 수 없다 해서 3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전기 사업자 공사를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 사업 개시 신고도 하게 되어 있다. 3번 점은 맞습니다. 또요 4번입니다. 요 10년 초도 사업하지 못하겠으면 취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또 뭔가 법을 어기면 구역 일부를 감소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5번 질문도 당연히 맞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5번 갑니다. 증여사업자의 업무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어요.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는 공급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다음에 2번입니다. 송전과 배전사업자는요. 설비 이용요금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3번에 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기본약관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가시면 판매사업자는요. 심야 전력 등에 대한 이용을 권장기 위해서 선택약관을 정할 수 있다 했고요. 그러면 등의 상장 선택약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 당연히 X 할 수 있습니다. 4번 점 X가 되겠네요. 다음에 또 5번에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잉여 전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안약관을 정해서 인가를 받는다 해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밑에 문입니다. 전기 공급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참 많은데 아닌 것이 무엇이냐 됩니다. 전기금을 안 낸다 될 때 약관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기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표준 전압 왜 달라? 뭐 준다 이거죠. 다음에 3번 또 보시면 되고요. 4번 가시면 다른 기관이 전기 공급 정지를 요청할 때 전기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입니다. 대량으로 쓸 때 보시면 5천, 1만, 1년, 그 다음에 1만, 3만, 1만, 10만, 이제 2년, 10만, 30만, 3년이죠. 3년이니까 4년이니까 3년이니까 30만 추가될 때 30만 이상일 때 보시면 4년이니까 이것은 3년 되겠다. 3년. 그래서 4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밑에도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밑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예, 보십시오. 보시고요. 다음에 그 문장에서 4번입니다. 전기 설비에 전기 증금이 아니고요. 사용 전 증금 받지 않고 달라 전기를 못 준다. 바로 그 말이겠죠. 그래서 4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7번 문제는요. 7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통과하셔도 되겠네요. 7번 문제도 뭐 질문이 몇 개 있는데 6번 통과하시고요. 8번 갑니다. 8번.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등기 성에서 무엇이냐 딱 되겠습니다. 통상부는 전력 수급 회복기를 이만 수립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전기 사업자들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 주기 3년 이상 정해서 전기 설비 실치, 그 설치 계획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번 점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은요, 전력 산업 기반 조성 계획은 3년 단위 수립이다. 2년 아니고 3년입니다. 전력 수급 기본은 2년인데 산업 기반 조성 계획은 3년 단위 수립한다 해서 4번 점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9번 갑니다. 전력시가 설명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회원이 아니면 그래야지 못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 다음에 이번에 자가용 설비를 갖춘 자는요, 그래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생산 전력의 총 50% 미만비에서 그래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입니다. 구역 증기 사업자들 남는 전기인지 그래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맞고요. 다음에 4번에 증기 사용자 직접 구매 못하지만요, 3만 킬로볼트 암피아 이상일 때는 구매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1만에서 3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통상 자원부장은요, 긴급할 때 전력을 사용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점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0번 갑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 포함되는 어떤 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 요금의 원래 원칙은 1,000분의 65 이내인데 상세하게는요, 1,000분의 37 금액을 징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력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대상이 아니라 누구냐 하니까 바로 2만 볼트 이하 발전 사업자에 포함됩니다. 구역 전기 사업자가 아니죠. 바로 자가용 전기 사업자겠죠. 그래서 이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양열 전기, 태양열 전기 사업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자도 나와 있고 수력발전소도 나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구역 전기 사업자가 아니고 저기 자가용 설비 증기 사업자한테 우선 구매할 수 있죠. 3번, 2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어려운 편입니다. 설비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 통해서 무엇이냐. 1번, 전기 사업자들이 사업용 설비 설치할 때 사전에 인가를 받습니다. 근데 인가 대상이 아닌 사항일 때는요,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이요, 2번입니다. 그죠? 인가 대상 외에 공사할 때 신고를 한다. 2번 점은 맞습니다. 또 3번입니다. 자가용 설비일 때도 설치공사 인가받습니다. 4번에 자가용 설비일 때 인가 대상 공사 외에 사항일 때는요, 신고하는 데 있다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4번이면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시고요. 13번 갑니다. 검사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전기 사업과 자가용일 때 설치공사하면 바로 검사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됩니다. 2번입니다. 사용증 항상 검사 받을 때 사업자들은요, 7일 전까지 제출한다 해서 맞습니다. 이번에 다음에 검사를 하면요, 이들은 이제 5일 안에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하고요, 합격 못하면 3개월 내에 검사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가시면 통상부와 시도는요, 합격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업용 등일들은요, 임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서 4번 점부터 맞습니다. 5번에 임시 사용은요, 3개월 이내가 원칙이죠. 하지만 통상 기한 1년 내에서 현장도 할 수 있다 해서 5번 지문 3개월만 예, 바로 X가 되겠습니다. 2개월 X 3개월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일반용 설비의 증금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일반용 설비도 사용 전 사용 중에 전기적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주거용 실물에 있는 일반용 전기적인 일태는요, 승낙 없이는 못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습니다. 또 3번입니다. 일반용 설비의 사용 전 점검 일때는요, 설치공사 끝난 다음에 전기 파키지 난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또 4번에 사용 전 점검 받을 때는요, 3일 전까지 신청하죠. 그래서 4번 점은 일반용은 3일 전까지 신청해요. 그 사업용은 7일 전, 일반용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일 전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일반용 일때는요, 점검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내어준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어려운 표현입니다. 일반용 설비의 전기증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딱 되겠습니다. 안전공사는요, 일반용 전기증금을 할 때 보시면 어떠한 날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날이 뭐냐, 학교 일정은 2년이다 해서 1번 질문도 맞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요, 3년이죠. 3년. 아파트는 3년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2년, 그 외에는 다 3년인데 아파트는 3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1년 아니네요. 3년입니다.
자, 또 4번에 최초의 등기지가 뭐냐? 같은 동음면에 함께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다음에 일반용일 때 함께 뭐냐면 2개월입니다. 그 사업용은 3개월, 일반용은 2개월 전에 재정을 받는다. 해서 4번이면 더 많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6번입니다. 일반용 설비의 안내관리 기준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자, 일단 1번 검사 결과 뭔가 문제 있다. 하면 그래서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지한 사실에 대한 이행 여부를 또 해보니까 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신고인데 그래서 보고한다. 해서 2번이 맞습니다. 3번에 신고는 다시 명령을 한다. 맞습니다. 4번에 이때 안전공사 등이 일반용 점검일 때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그래서 4번이면 맞는데 다음에 5번입니다. 전기 공급 정지의 요청권자는요. 시군구청장입니다. 승강기의 운행 정지의 명령은 시도이지만 전기 설비의 전기의 공급 중지 요청은 바로 시군구청장의 것이죠. 그래서 5번에 시도한다.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17번 갑니다. 다중 이용시설들, 전기 안전 관리 대상이 쫙 있죠. 쫙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교, 중고등학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이 되는데, 5번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학교는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5번은 X입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오른편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가보시면 19번 문제는 이제 통과를 하겠습니다. 통과하시고요. 20번 갑니다. 20번. 전기 안전 관리 설명이 틀려서 무엇이냐 딱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기 사업자와 자가용은요, 전기 안전 관리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째 맞습니다. 다음에 이 보시면 자가용 설비 소유자 등 일대 보시면요, 위탁받은 경우에 위탁받은 그 자가용 설비의 이 설비 안전 관리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받은 자가 이제 선임하게 되어 있다 해서 2번 질문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또 보시면 되고요. 4번 갑니다. 직무 등 안전 관리 잠시 어떤 일 때문에 잠시 일을 못한 사람은 직무대행 할 수 있는 직무대행은요, 30일 초과할 수 없다 해서 4번 질문 이거 맞습니다. 또요, 해임하면 해임 한날부터 30일 안에 재선임 하죠. 해임시키면 30일 내에 제명한다 해서 바로 30일 3개월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인 토지의 출입에 관한 사항이 저번 설명 나온 지 한번 있지만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8번입니다.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 이제 하나 딱 남았습니다. 요 파트 남으면요. 요 파트도 전체가 양이 좀 됩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개만 딱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개 찍어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구분 소유권이 형성이 되어진 건물이 바로 집합 건물입니다. 근데 보통요. 구분 소유하면 외형상입니다. 청이나 어떤 벽으로 구분이 딱 되어져 있는데요. 상가는 뭐 청이나 벽이 없다 할지라도 이용상 구분만 딱 되어지고 요건을 갖추면 구분 등기할 수 있게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이 상가 같은 게 벽이 없다 할지라도 코너별로 등기 다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요, 그 해당 건물의 온도입니다. 판매와 온수입니다. 판매와 온수 시설 일단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적어도 1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가능하다. 되겠습니다. 그럼 벽은 없어도요, 밑에 바닥에다가요, 바닥에 노란 선으로, 노란 선 경계를 표시한다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번호 표시 A-1 이렇게 표시를 붙여야 돼요. 그 벽이 없다 할지라도 바닥에 노란 경계 표시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바닥 위에다가 A-1 이렇게 표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벽이 없다 할지라도 상가 건물일 때 그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항상 집합 건물이니까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딴 건 필요 없고요. 요 어떻습니까? 4번입니다. 4번 보세요. 공용 부분이라는 지분이죠. 공용 부분 지분은 전용의 부분을 처분하면 이게 아름다워 있고 분리 처분할 수 없다가 원칙이겠죠. 4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을 현상 변경할 때 보시면 전체 구분 소유자 4번의 3과 4번의 3의 결의가 있어야 공용 부분 현상 변경할 수가 있다 딱 되겠습니다. 또 6번입니다. 그 관리는요 통상 집회에서 결정한다가 원칙인데 보존 행위는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이게 6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잘 보십시오. 넘어가시고 규약입니다. 자, 시도지사는요 이 집합건물에서 표준액을 정해서 보고할 수 있다 딱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규약입니다. 규약 설정했으면 그것을 설정하고 변경시입니다. 규약의 설정 명표는 해당 집회에서 9번 절차 역시 4번의 3 사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딱 1번 질문 되겠습니다. 이것만 딱 보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음 비교합니다. 집회 되어 있죠. 관리인이 매년 한 번씩 일정한 시기에 정기 집회 소집을 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인이 필요할 때 임시 집회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분 소유자 5분의 1과 5분의 1 이상이 또 요구할 때도 소집을 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소집을 딱 요구하면요, 이때는요, 그 청구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소집을 다 통지하시라 하는데, 그 소집 요청한 날부터 20일 안에 일자를 딱 정해서 소집 청구를 하게 되어 있다. 딱 또 소집을
통계조입니다. 그 다음에요, 보시면, 자, 4번이죠. 3번이시면, 소집할 때 보시면, 그 통지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 회의할 수 있는데, 근데 5번입니다. 전원이 동해서 소집할 때는 절차와 그 결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6번처럼요, 통지한 사항만 회의한다가 원칙인데, 5번처럼 전원 동의하면 그런 제한도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요, 7번입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의 집회 결의는요, 서면 대리도, 서면과 대리 의결 다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다음에 오버갑니다. 의결. 집회에서는 통제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전원 동의하면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 적이 있습니다. 또요. 한 번입니다. 의결은요. 전자 또 서면 대리 통해서 다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6번 지문 중요하죠. 담보 책임지입니다. 이제 구분 건물의 분양자와 시공자는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분양한 자뿐 아니고 시공자고 다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요. 이건 보세요. 담보 책임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은요. 분양한 시행사에서 파산 등 된 경우 외에는요. 그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은 원래 그러니까 분양자죠. 분양자 시행사 측에서 책임진다. 이게 원칙인데 이들이 파산되어질 때는요. 시공자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고 4번입니다. 4번 잘 보세요. 하자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이나 훼손되었다 할 때는요. 그 멸실 훼손되어진 그 날부터 알든 모르든 1년 안에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자로 인한 건물 멸실 훼손되어진 손해배상 담보 책임은요. 멸실 훼손되어진 그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안 하면 없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보십시오. 다음에 기타 각종 담보 책임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용품은 인도한 날부터고요. 공용 사용 검사를 붙이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 챙기한 주요 구조부와 지방공사의 하자는 10년까지 책임입니다. 10년 넘어가면 책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조성공사와 항상 7 콘크리트 등 1트는요, 5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각종 어떤 목공사, 상공사, 조경사 등은 3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적인 시운, 각종 어떤 망공사 등은 2년간 책임입니다. 이거 다 통치로 딱 요식 바랍니다. 8번입니다. 분양자는 자,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또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1번님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다음에 3번 보세요. 분양자는 관리, 그러니까 그 매수인들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했는데, 3개월 안에 집회 소집하지 아니할 때, 직접 소집을 할 수, 또 소집을 한다. 이게 딱 3번쯤부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일단 두 명 이상의 구분 사유가 큰 게 있으면 알든 모르든요 당연히 저 전원으로서 관련된 인식성이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5번 보세요. 5번에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를 책임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죠.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또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세번입니다. 관리는 집회기로서 설립하는 해임 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근데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에서 하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도 7번 점은 나와 있습니다. 또 8번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승낙받아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분들도 이제 그 일권 구분 소유자가 오케이 해주면 일권 행사를 할 수 있다. 8번 점은 위임받으면 세입자 가서 일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9번입니다. 각 구분 소유자는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세번의 관리는 매년 한 번씩 사무보고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례입니다. 규약에서 달리 제한가 없다면 월 한 번씩 전체 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관리비 조건 관리비와 기타 각종 비용 산정 방법을 매월 한 번씩 보고하게 된다. 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번에 관리는 정기 집회 출석에서 관리단 수행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 계산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12번도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관리원이죠. 자, 이건 둘 수 있지 둘 된다 아닙니다. 그 관련이 일종의 입주 대표 같은 것인데 둘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위원은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고 감독을 한다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 관리는 일정한 행위할 때 관리위원회 어결을 거치는 사항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번에 관리위원회는 입주 대표이니까 그 위원도 당연히 구분사 중에서 선출을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관리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입주 대표의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위원회의 위원들이 5분의 1 이상 청구하거나 관리인이 청구할 때도 그때보다 똑같이 2주일 이내 날을 정해서 일주일까지 전에 통지해서 소집을 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4번 보세요. 관리단 집회 결의는 각종 어떤 서면 대리를 다 할 수 있지만 관리인 집회입니다. 관리인 집회는요. 서면 대리가 안 된다. 딱 되어 있고요. 관리인 집회 결의는 전체 최적의
가번수의 찬성이다. 되겠습니다. 그 관리사는요, 뭐 다른 말이 없으면 바로 그 가번수의 추적과 추적 가번수의 찬성인데, 그 관리위원은요, 그냥 최적 가번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되어 있고요. 서면들이 여기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이죠. 각종 어떤 물난자가 있다 할 때 보시면요, 관리인과 그 대표 소유자가 각종 어떤 중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있으면 소송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 제기할 때는 통상 집회 결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계속 위반이 하고 있다 할 때는요, 사용금지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법원에 할 때 보시면 4분의 3, 4분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겁니다. 또 계속 그 위반행위 하고 있으면 이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법원에 청구할 때 4분의 3, 4분의 다수 찬성이 법원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법원이 경매를 확정을 딱 해주면요, 그때부터 6개월 내에 경매 신청하게 돼 있다 되겠습니다. 그때 물난자는요, 이 참여하지 못한다가 또 5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6번입니다.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또 아주 물난다. 세입자가 물난해도요, 위에 1번, 2번처럼요, 그 행위적인 청구, 다음에 사용금지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은 안 되니까 3번에 응해서 이제 해당 부분 점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4번에 3에 4번에 찬성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때 반환되어지면요, 원주인한테 그것을 인도한다 이렇게 7번 지문 딱 나와 있습니다. 세입자에 관한 물난자일 때 6번 7번에 관한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합금의 재건축을 가져갈 때 구분서에 5번의 4와 5번의 4의 찬성이 필요하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 기리했는데 반대자한테 참가 촉구합니다 해도 2개월 정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그 기한 끝나고 나서 2개월 내에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법원은요, 이들이 이 나가면 갈 곳이 없다 할 때 1년 동안 기한 중에서 집을 비울 시간을 좀 더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보시고 5번입니다. 재건축 결정했는데 그때부터 2년 되어도 철거 공사 하지 않고 있다 팔고 나가신 분이 다시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재매도 통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입니다. 건물 가액의 2분의 1 이하 상당 부분 멸실 딱 되어지면 누구나 이것을 복구할 수 있고 복구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초과해서 멸실 딱 되어지면요, 왼편에 재건축처럼 이렇게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보시면 복구 결정할 수 있다. 2분의 1 초과돼서 멸실 되어지면 이거 완전 철거할 것인지 복구할 것인지 이 결정은요, 재건축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집합 건물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1번 가보세요. 상가 건물의 구분서의 목적이다. 옳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요, 틀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 상가 건물은요, 그 이용상이죠. 그러니까 뭐 벽등의 어떤 구조상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용상 구분만 되면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2번 질문 X입니다. 뭐 벽등이 없어도 각종 어떤 바로 이용상 구분만 될 수 있으면 상가 건물 구분 등이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2번 갑니다. 용어적인 설명이다. 뭐 이건 볼 것이 없네요. 갑니다. 오른편 가보세요. 오른편 가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이제 3번 볼까요?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전유 부분이 주거용도일 때는요,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용도 외에 용도로 쓸 수 없다. 당연합니다. 주거용도인데 거기서 뭐 영업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죠. 맞습니다. 보시면요, 구분소유는 공용 부분뿐 아니고 전유 부분의 보존 결함에서 필요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 부분 등에 대해서 사용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통과해야 어디 갈 수 있다 할 때 그 집에 또 통과 좀 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얘기겠죠. 한 번입니다. 전유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때문에 타인한테 발생한 손해가 있다. 이때는요, 전체의 그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 보시면요, 그 한동 전체에서 그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 허문요, 공용분의 전유에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전유가 아니고 공용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그 책임을 전부 다 나눌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이요, 이 원래 한동 건물이 있으면요, 그 대지 사용권을 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질문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4번. 4번은 이제 통과를 하겠습니다. 통과하시고요. 5번 또 보시면, 예, 이것도 통과를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6번 또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7번 봅니다. 7번. 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소통에서 무엇이냐 딱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한 자와 계약을 맺는 자 간에 바로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한 자와 또 시공자들이 이제 담보 책임이 있다 해서 1번 질문 맞겠죠. 예, 그래서 분양한 자와
건축 환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분양자와 청약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이 법이 없는 상황이 있으면 매수인의 불량책 효력이 없다 해서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담보 책임의 카운트 기간은요. 전유 부분 인도한 날부터고 공용원 사용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에 4번 맞네요. 어떤 지방공사 가다 10년이죠. 맞습니다. 근데 5번이 X네요. 하자로 인해서 멸실되었다. 멸실되어지면 그 멸실되어진 날부터 이제 10년, 1년이죠. 1년 안에 권리 행사라. 그래서 멸실되어지면 담보 청구는 뭐 10년, 5년이지만 하자가 발생이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라. 그거는 행사 기한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청구는 10년, 뭐 5년, 3년, 2년 다양하지만 하지만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라. 이렇게 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7-1번입니다. 관리단 선임이 어느 것은 무엇이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 아니죠. 구분 소유자 필요 없습니다. 임기는 2년 이내에서 계약시한다. 맞습니다. 제가 맞는데 앞에 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관리인 선임되거나 해임트로 규정할 때는 그에 따른다 해서 이건 이제 맞는 말이네요. 관리위원회에서 결의로서 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럼 그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3번에 관리인은요. 관리단 사무를 대표해서 재판상 재판 외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대표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되어진 그 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3단 효력이 없다랍니다. 4번 질문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면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구분소유자의 특별 승계에는 승계 전에 발생한 관련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다가 책임을 집니다. 구분소유자일 때는요. 그 전에 발생한 책임이 있다. 그걸 확인해서 이제 자기가 매입을 해야 되지 그 관련자의 책임에 대한 승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건축물에서 구분소유가 딱 그러면 전으로서 이제 당연히 관리단이 설립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2번 구분소유자가 10명이 되면 관리인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는 구분소유자 1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로 1필요가 없다 때문에 2번 질문 X가 되겠네요. 이어야 한다. 아닙니다. 1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관리는 집회기로 선임을 한다. 그래서 원칙인데 규약에서요.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면 그게 다른다 해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관리인에 대해서 해임 청구를 누구나 할 수가 있다. 부분에 4번 질문 맞습니다. 또 관리는 일정한 시기에 1년에 한 번씩 일정한 시기에 사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 해서 5번부터 맞습니다. 마시고요. 오늘 편입니다. 9번 관리위원회죠. 스트레스는 무엇이냐. 둘 수 있다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업무를 집행한다 해서 한동안 해서 1번도 맞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입적 대표이니까 바로 구분사정에서 출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3번 넘어가시고 4번도 읽어보십시오. 5번 X네요. 관리위원회에서의 어떤 의견은요. 서면 대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X. 관리단 아무래도 관리위원회는 서면 대리할 수 없습니다. 5번 X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자, 규약을 정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2번입니다. 규약의 설정 명령 편지죠. 이것은 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전체 관리단 집회결의 전체에서 4분의 3, 4분의 3 찬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3, 4번 읽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을 가봅니다. 관리단 집회가 딱 나네요. 울천에서 무엇이냐 딱 되겠습니다. 일단 관리단 집회 전체 주민총회에서는요. 구분소유자 가반수 및 이번에 가보셔서 확인한다 해서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원칙 맞고요. 다음에 2번 가보시면 2번입니다. 전자적 방식을 통해서 관리단 집회는 전자방법으로 또 대리서면 의결을 다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관리단은 전자서면 대리를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그 소집할 때 집회 일주일 전까지 그 사항을 이제 통지한다 해서 맞습니다.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구분 소유자 점유자일 때도 관련 집회 결의에 따라서 각종 이용의 업무는 동일하게 진다 해서 4번 점은 맞습니다. 다음에 집회 결의의 이 모든 결정은요 특별 승인 또 허리 있다겠죠. 없다 아니 허리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점은 허리 없다. 허리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경매청구가 딱 나와있네. 드러났습니다. 보시면요. 자,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관리인뿐 아니고 관련 집회 결의 이루어지는 구분소유자도 각종 어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점 맞고요. 이것을 경매 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제 4분의 3 이상과 4분의 3 이상의 집회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현재의 위반한 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매 청구 확정이 딱 되어지면 6개월 안에 경매 신청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부터 맞고 5번 가시면
저 뭡니까? 5번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저, 그 저기 뭐 그죠? 4번 보시면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이 되었을 때 해당 구분 소유자를 제외한 구분 소유자는 신청할 수 있다. 뭐야 이거?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자, 그죠? 이 말이 아니고 저기 뭐야? 그 경매를 청구한 자, 신청을 한 자가 경매를 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누가 경매청을 받아봤는데 타인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경매를 재판을 신청을 한 사람이 경매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맞겠죠. 그래서 4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질문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재판관 재건축이 딱 나왔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재건축 결의했는데 착수 이런데도 경매 청구 착수하지 않으면 팔고 나갔던 분이 다시 걸려 다시 재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1번 질문 맞네요. 다음이요 2번 갑니다. 그래서 2번 갑니다.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요 그 수집 한자는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참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촉구를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촉구할 때는 그 적시가 아니고 2개월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 뭡니까 서면적 항상 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항상 말로 하면 안 되겠죠. 서면으로 촉구한다 딱 그 통일을 보내겠죠. 촉구를 받으면 이제 2개월 안에 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2개월 안에 해답을 하거나 또요 그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을 때 이제 참가하지 않은 걸로 확정을 딱 지어버리죠. 그래서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요 4번입니다. 회답을 하지 아니할 때도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인정하죠. 그러니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X고요. 회답 기한이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 그 항상 공식하죠. 그러니까 매도 충분하면 시가입니다. 매도 충분하면 항상 시까지 공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값에서 바로 시가로 매도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만 이렇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좀 빠르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이걸 다 훑어봤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훑어봤고요. 다음 주는요. 이제 백선 테마 특강식으로 하고 백선 문제 나가는데 백선 문제 풀이가 아마 안 될 수 있습니다. 백선 테마 특강을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풀이는 다 했을 판이다. 해서 있으니까 그 테마에 대한 제가 저 테마를 쏘고 뭐 설명하고 나서 문제 풀이는 제가 맡길 수 있습니다. 풀이가 있으니까 문제는 풀어보시고 테마 만약에 이 테마에 대한 테마를 하면서 그 주관식이 나오니까 그 테마 한 게 훨씬 낫지 문제는 푸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문제 풀이는 혼자 해보시고요. 이제 백선 문제하고 테마가 나갑니다. 그때 많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백선 테마 핵심 요약 나가고 백선 문제 나가는데 다 풀면 이틀 내 됩니다. 하루에 한번 돼요. 그러니까 백선 테마 설명하면서 주관식 나오고 책정만 잡습니다. 알겠죠? 테마 핵심 요약만 설명합니다. 문제 풀이는 해당 파트 문제가 또 나가는데 그 해당 파트 문제 똑같은 게 있으니까 알아서 풀어보십시오. 해설 다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 주가 수업이 있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